터치하고 발끝 터치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다리를 들 때 복부 힘으로 들어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발끝 터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 정강이를 터치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드는 게 더 중요해요. 복부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머리 뒤로 깍지, 트위스트하며 팔꿈치와 무릎 터치하고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무릎 터치할 때와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중심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 발끝을 당겨 발 옆으로 들어볼게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팔꿈치와 무릎 터치하고 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 발끝 당겨 다리를 옆으로 들 때 허벅지 옆부터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무릎 터치할 때와 다리 들 때 호흡 내쉬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무릎 구부려 옆으로 두 번 이동하고 펀치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힘있게 펀치할게요. 좌우로 이동할 때 엉덩이를 뒤로 밀어 힙부터 허벅지 자극 골고루 느껴볼게요. 손으로 반대발 터치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터치할게요. 발끝 터치가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복부 힘으로 높게 들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 발 터치해 주세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다리를 뒤로 멀리 보냈다가 복부 힘으로 힘있게 가져와 주세요. 서 있는 다리 흔들리지 않게 복부 긴장 계속해서 유지할게요. 손 머리 위로 뻗었다가 한 무릎씩 힘있게 들어볼게요. 팔꿈치와 무릎을 복부 힘으로 모아보세요. 모을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다리 옆으로 들며 다리 쪽으로 상체 트위스트 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발끝이 최대한 정면을 바라보도록 유지하면서 들어야 옆구리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다리 높이를 들었다가 정점에서 살짝 버텨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다리 쪽으로 상체 트위스트 해주세요. 옆구리 자극이 많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다리 높이를 들었다가 정점에서 살짝 버텨볼게요. 어깨 힘으로 다리 들지 않도록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고 끝까지 이어가 주세요. 좌우 트위스트하고 발 터치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발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트위스트할 때 복부 힘으로 잡으며 절도 있게 따라해주세요. 발끝 터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릎을 높게 들며 정강이를 터치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피.